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즉 조속과를 졸업했는데요. 돌도 깎고 용접도 하고 대부학 수업도 하고 전신상도 만들어보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이런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대학생활을 하기 전엔 저도 흙으로 두상을 만드는 실기시험을 치고 수능도 치는 고3 입시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운 좋게 수석 입학을 했었는데요. 수석 입학을 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입시 끝판왕 한번 찍어봤는데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뭐 좋은 방법 없나? 내가 입시에 쓴 돈이 얼만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같이 이렇게 엘리트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앱스토어에서 긱문을 검색하신 후 관심 있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다들 이미 자신의 경험을 팔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드로잉 팁을 알려주는 재능 거래도 많았고 입시와 관련해서 성적 커트라인을 상담할 수 있는 거래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컬처 쇼크가 장난 아니었어요. 나만 몰랐던 거임? 라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현재 조속과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입시생분들을 직접 만나 저의 못 말리는 엘리트 경험을 나눠드리는 재능 나눔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부달조이고요. 조속과 입학을 희망하시는 입시생분들 세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8살 공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반고 재학 중인 고2 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적 고등학교의 정은별입니다. 좋아요. 조속과에 오시면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입체 작품을 만드는 수업을 배워요. 목조, 철조, 용접도 배웁니다. 대학교에서 테라코타라고 도예도 배워요. 해부각도 배웁니다. 다양한 물성을 활용해서 입체를 다룬다가 가장 큰 맥락입니다. 입시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 조속과 입시를 할 때 필요한 두 개의 시험은 하나는 수능, 하나는 실기. 저는 이 실기시험 중에서 모델링 시험을 칠 때 필요한 노하우 3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모델링 시험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4시간 동안 똑같이 1대1 구현해내는 시험이에요.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슴슴 하하.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오늘 국어 모의고사 풀어봐 이러면서 아까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고 저쪽 이렇게 푸는 거랑 시작! 하고 들어가는 거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집중력 차이가 많이 나요. 시작해볼까 모델링?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랑 후! 하고 딱 들어가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모델링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 같은 데 가서 심호흡 한번 하거나 노래 한 곡 듣고 딱 시험 시간 한 1분 전에 딱 들어가서 시작했었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수습하 시작! 한번 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해볼게요. 저 1번은 습습하하 였고 2번은 최대한 멀리.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치다가 중간에 이미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싶으면 5m 이상 무조건 네 최대한 멀리 나가야 돼요. 정확한 비례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자세히 볼 수 없도록 아예 멀리서 보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5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뭘 만들 거냐? 모나리자. 만들 건데 어느 정도 만들 거냐? 주먹 하나? 주먹 하나에서 두 개? 머리. 네, 머리만. 준비. 시작.
1분 20초요. 자, 30초. 20초. 자, 10, 9, 8, 1. 끝났어요. 손 떼세요, 손! 손 떼세요, 테라 내려놨다. 어디를 고치면 더 닮을 것 같아요? 저 광대 붙여주세요. 광대. 눈 조금만 살짝만 올려주시고. 올려달라. 네. 턱살. 턱살. 턱.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 우선은. 네. 그 다음 3번. 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마예요. 이 무조건 이마. 네. 우선은 이마가 모자랐던 거는 보였다? 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번 노하우였던 멀리 멀리서 봐라 대충 경험을 해봤어요. 미래를 잘 보고 싶다면 최대한 멀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일기 쓰기.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A, B, C를 지원을 했어요. B, C가 탈락이 떴네. 나중에 발표가 떴는데 다행히 A가 유일하게 이제 수석 입학이 뜬 거죠. 이런 저런 말을 많이 듣게 돼요. 누구는 붙었다더라, 누구는 떨어졌다더라, 누구는 예비 번호가 떴다더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붙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진짜 많아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깎여나가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본인 자신감을 너무 갉아먹지 않기 위한 행동은 일기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일기쓰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자, 이제 기다리시던 Q&A 시간 한번 해볼게요. 졸업생한테 물어보고 싶었다. 수시랑 정시 중에 뭘로 들어가셨어요? 프로 정시로. 네. 정시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수가 두 개인데요. 영어랑 국어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점수를. 네. 그래요. 뭐 어째 옛날 일인데 나 이미 졸업했고. 국어는 3등급이었고요. 네. 영어도 3등급이었는데 그러니까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1분이 점수로 1점이 모자란 그런 3등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도 대부분 다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이랬어요. 학원을 고를 때 어떤 학원이 좋은지 궁금해요.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제일 많이 붙인 학원을 갔어요. 그러면 신발 뭐 신으셨어요? 신발이요? 네. 저 그냥 운동화요. 네. 모델링을 할 때 담기나 양감 이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도 그냥 시간에 맞춰서 계속 훈련을 해야 할지 아니면 네. 좀 네. 그런 걸 더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을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완성도보다는 담기가 더 중요합니다. 완성도는 시험 직전에 어떻게든 다 훈련이 돼요. 졸업할 때 무조건 졸작을 다 하는 거예요? 네, 해야 됩니다. 조속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 과들은 졸업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해요. 조속과의 조건은 졸업 전시를 해서 패스를 했느냐예요. 다른 대학교 조속과보다 시립대 조속과가 좀 좋은 이유에 대해서? 환경조각학과죠, 엄밀히 말하면 명칭은. 좋은 이유는 자, 첫 번째, 제가 다른 대학교를 다녀봐서 엄밀하게 이건 팩트야 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지원해주는 환경이 절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환경이 좋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시립대 학과 커리큘럼이 아카데믹한 커리큘럼이 많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딱딱하고 좋게 말하면 기술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좋았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되게 잘 맞아요. Q&A 시간이 길고 네.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신기하고 재밌고 익숙했네.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후회가 남지 않는 입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고인물 졸업생과 뉴비 수험생의 만남이 종료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재능 나눔이 처음이라서 진짜 너무 떨렸어요.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만나서 썰 푸는 게 재능 나눔이야? 라고 생각한 저의 편협한 생각을 박살내고 이것 또한 재능이 될 수 있다고 영감을 주신 김문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 나만 몰랐지 세상 사람들 모두 저 몰래 입시 관련 재능 나눔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많았는데요. 저처럼 이러한 재능 나눔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재능 거래 앱인 긱몬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혹은 만들기 같이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판매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쌓기에 적합한 플랫폼임을 알려드리면서 저와 긱몬과 함께한 이벤트 역시 사뿐히 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수능이 끝난 후 한참 정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미대 수험생분들께 입시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투자했던 에너지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 훗날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거예요.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